상품 그첫장 한번 보세요. 156조. 이번 시간에는 그 156페이지. 재고자산 나오죠, 그죠? 5장. 재고자산 요 부분. 이제 차례대로 보면서 핵심은 이거다, 그죠? 요게 가장 이제 상품에서 시험에 가장 막 중점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기타 부분이라든지 조금 보충할 거 말씀드릴게요. 예, 그거 보면은 재고자산 나와 있다, 그죠? 재고자산 하는 거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재료를 사오죠, 그죠? 사와서 우리 공장에서 만들고, 만들면은 제품이 되죠. 이 제품을 우리가 팔기 위해서 시장에 가져가면 이걸 상품이라 합니다. 그죠? 이제 재료를 사와서 만들면 제품이 되는데, 미완성품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제공품이다. 또는 뭐 반제품이다. 타이어 같은 거, 뭐 중간 제품, 또 소모품, 또는 뭐 공급비품이죠.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재료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상품,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런 걸 묶어서 우리가 전체를 재고자산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재고. 근데 이런 부분들의 계정 과목들은 원가액에서 나오죠. 그 재무액에서는 요거죠, 그죠? 상품. 이제 이걸 이제 통틀어서 재고자산이다 이랍니다. 그 말뜻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내려가 보면은 2번 회계처리가 나와 있죠. 그거는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보세요. 상품을 100원, 원가는 80원짜리다. 현금 받고 팔았다. 자, 이런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분기하면 어떻게 하죠? 분기는 우리가 거래 흐름을 알죠. 그죠? 차변의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그죠?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상품을 팔고, 상품 나갔죠? 현금 들어왔죠? 자산이 증가잖아, 그죠? 분기하면 어떻게 하죠? 차변의 현금 얼마? 100원. 상품 나갔죠? 대변의 상품 얼마? 80원짜리 나갔잖아. 8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으니까 20원 뭐죠? 이익 생겼죠. 이걸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는 상품 매출 이익이라 이런다. 그죠? 이렇게 분기하죠. 근데 우리 분기를 해서 장부 기장하는데 이런 분기를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래도 됩니다. 그냥 100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하고 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월말이나 연말에 대해서 요 이익을 산출해 주죠. 여기다 따로 합계를 했다가 나중에.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원가와 아예 처음부터 원가와 이익을 나누었다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분기법 기장이라 이랍니다. 분기법. 요거는 이익을 합했죠, 그죠? 이거 우리 총기법이다. 이 경우에는 요 80원은 상품의 원가만 들어있죠. 그래서 순수 상품 계정이라 이런 표현하고, 요 경우에는 요 이익이 혼합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나 이러면은 혼합 상품 계정이라 이래 부릅니다. 알았죠? 말투도 알겠죠, 그죠? 분기법. 그 아래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분기법 순수 계정 칸말도 보이죠? 오른쪽에 보니까 총기법도 뭐가 있죠? 혼합 계정. 말뜻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아, 이게 무슨 말이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죠. 예, 다음 넘어갈게요. 3번에 보면 분할법이 나와 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상품 계정을 하나 사용하죠.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1월 1일 날 기초 2월 상품하고, 그 여기 뭐 매입거래를 쭉 적겠죠, 그죠? 매입, 뭐, 금액도 거래 적어주고, 그죠? 매출 거래 적어주겠죠. 이래 적다 보면은 이제 12월 말이 되면은 기말 재고 하고 나면 이제 차익은 뭐가 생기죠? 이익 생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록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요약해서 그냥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쭉 기록을 하는데 이게 너무 복잡잖아, 하나 가지고. 복잡하니까 이걸
매입 거래를 따로 하고 매출 거래를 따로 기장하자. 또는 이렇게 이걸 세 개로 나누어서 기초기말 재고는 구분해버리고 매입 따로, 매출 따로 하자. 또 이렇게 말하면은 기초기말 매입 매출 따로 하고 또 환출과 매입의 누리, 환입 및 매입 이걸 또 따로 하자. 또는 뭐 이월 상품 매입 매출 환입 따로 환출 따로 매입의 누리 따로 매출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편의상 기업에서 두 개로 나누면 무슨 법? 이분법. 세개 나누면 삼분법. 네 개로 다섯 개 나눴으니까 오분법. 이거는 칠분법 나와 있죠. 박수. 그죠? 말 뜻만 이해하세요. 알겠죠? 아, 이래 하는 거. 아, 이런 거구나. 알았죠? 그죠? 아래 계속 기록부가 실사부 나와 있다. 그죠? 계속 기록 말도 그대로 계속 기록하는 거.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장부상에 실사 실지하고 실지 조사하는 거. 알겠죠? 예,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초 4호면은 더하고 8면은 빼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연말에 와서 남아있는 게 뭐가 되죠? 기말재고 남아있겠죠. 그죠? 기초에 1월 1일에 기초에서 사오는 거는 더하고 팔면은 빼고 나다 보면은 기말이 재고 남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계속 기록하는 거. 이거 우리가 계속 기록법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기초를 적어주고 그다음에 매입만 이렇게 적어주죠. 그죠? 적어주다가 연말에 이거는 이걸 안 적어버리죠. 그죠? 매출을 갖다가 수량만 적고 단가는 빼버립니다. 적다가 이걸 우리가 이걸 실사로 해서 파악해버리죠. 실지조사 해서 요걸 파악해서 요 금액을 더해서 요거 빼버리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그렇겠죠. 뭐 그죠? 여기에서 이거 빼면 이거 나오잖아. 반대로 이걸 먼저 조사해본다. 이거 기말 조사하고는 이거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버려요. 매출액을. 매출 원가. 이런 방법을 실사법이라 합니다. 이걸 먼저 해버리잖아. 그죠? 아, 이런 게 있구나. 뒤로 갑니다. 뭐, 뒤에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예, 159쪽에. 그, 159쪽에 보면은 뭐, 부대비용이나 환출이나 환입이나 애누리 할인, 이거는 우리 앞에서 한번 했죠. 그죠? 외상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예, 뭐, 말도 환입도 알고 있고, 환출도 알고 있고, 그죠? 매입의 누리, 매출 다 알고 있죠. 예, 넘어갈게요. 보세요. 뒤로 가서 160쪽에, 160페이지 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160페이지, 그죠? 예, 이거 보세요. 내가 재료를 사오는데 재료비 50원 들어갔다. 요 재료를 가지고 제품으로 만드는데, 그죠? 만드는데 30원 들어갔다. 요 제품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져가는데 운송비가 20원 들어갔다. 재료를 사오는데 50원 들어가고, 요 재료를 제품으로 만드는데 30원 들어가고, 요걸 시장까지 팔기 위해서 운송하는데 20원 들어갔다. 이 상품의 원가 얼마 들어간 거죠? 원가 얼마죠? 100원. 맞죠? 그죠? 이게 취득 원가다. 이건 취득 원가. 100원. 그래서 요걸 사왔다. 요걸 뭐라 하느냐? 매입 원가. 재료 사왔잖아. 그죠? 재료를 제품으로 바꿨잖아. 바꾸는. 전환 원가. 재료를 좀 전환했다. 그죠? 전환 원가. 이거 우리가 기타 원가라 이랍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거는 세 가지다. 그죠? 시작. 매입 원가, 전환 원가, 기타 원가. 그게 우리 책에 아래 나와 있죠. 그죠? 아래 보면은 매입 원가, 전환 원가, 기타 원가. 그말뜻 이해하시면 되고. 아셨죠? 예,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기세요. 162쪽에. 그 162쪽에 보면은 재고 평가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요거 하나. 아, 기타 부분 요거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하나가 뭐냐? 내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냐, 이걸 제외할 거냐. 포함이냐, 제외냐. 알았죠? 예,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말 재고를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일을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 당연히 내 거잖아, 그죠? 이게 우리 회사 건데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도 있다, 그죠? 타처에 보관되어 있는 거. 이게 기말제고. 내 거다. 내 거, 내 거, 내 거. 이 기말제고자산은 내 건데, 내 거만 장부에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내 거, 내 거. 내 거는 우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내 건데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도 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내 물건이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게 어떤 게 있느냐, 이거는 거죠. 내 건데 다른 곳에 가 있는 거. 여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세 개, 뭐네개 정도 들어봅니다. 네 개. 하나는 뭐냐? 할부 상품이다. 할부 판매 상품. 할부로 팔았다. 할부로 팔았으면 돈안 받았죠? 그죠? 아직 내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죠? 두 번째. 위탁 판매 상품이다. 아, 위탁. 요거 좀 팔아주세요. 부탁했습니다. 요거 좀 팔아도 내 거잖아, 여기까지. 팔리기 전까지, 그죠? 내가 저기 부산에다 보냈습니다. 부산에다가 중개인한테 내뭐 요거 좀 팔아주세요. 보내놨다, 그죠? 그 사람이 가 있는 건내 거잖아. 요 물건 써보고 좋으면 사세요. 이걸 우리가 시용 판매를 합니다. 알겠죠? 시용 판매라는 거는 시험 삼아서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라든지 뭐 대리점에다가 물건 미리 보내줍니다. 신제품. 보내주고, 요거 좋으면 한번 사봐라. 구매해라. 응? 시용 판매. 알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왜그 인터넷 뭐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왜 주로 많이 보이는 게 그런 게 많이 보이죠. 그죠? 운동기구 같은 거 왜. 뭐 2주간 사용해보고 결정하라 하는 게 있잖아. 구매 결정. 그죠? 한 2주간 써봐라 하는 게 나오잖아. 그죠? 홈쇼핑에 보면은. 그런 게 이런 시용 판매 조건이죠. 이건 아예 판매 안 되잖아, 그죠? 이거. 그 지금 운송 중에 있다. 운송 중에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미착 판매 상품입니다. 이것도 아직 판매가 안된 거죠, 그죠? 운송 중에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내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냐? 제외할 거냐? 이런 거죠. 내 거로 본다면은 내 장부에 포함해야 되잖아. 그죠? 내 과이면 제외해야 되고. 할부 이거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왜? 우리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거는 판매한 걸로 간주하자입니다. 알겠죠? 할부 나왔다. 무조건 제외. 알았죠? 제외한다. 위탁 판매죠, 그죠? 위탁 판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 위탁 판매 상품은 그 위탁을 받은 자 수탁자가 보관하고 가지고 있는 거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내 거죠? 내 거잖아. 내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그죠? 수탁자가 이제 못 팔고 가지고 있는 건내 거잖아. 그죠? 요 시용 판매 사, 요거 물건 좋으면 구매하세요 하고 물건 보내줬습니다. 그죠? 그 구매자, 즉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매입 의사 표시, 사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 오늘까지. 표시가 오늘까지 없었다. 요 경우다. 알았죠? 표시가 사겠다는 의사 표시 있었다 하는 건 판매된 거잖아. 그죠? 판매된 거는 뭐 해야 된다? 제외. 없었다면 판매 안된 거죠? 이거는 뭐 하고? 내 재고자산에 포함. 내 거니까. 그죠? 포함한다. 뭐, 이래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수 있다. 그죠? 뭐,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그죠? 이해해 보면 다 상식으로 알수 있는 말이고. 미착 판매 사무 이거는 요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그죠? 선적지 조건이 있고 도착이 조건이 있다. 알았죠? 물건 팔았잖아. 팔고 선적지 조건이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우리나라 요 부산에서 미국 LA항으로 물건이 배로 운송 중에 있다. 판매가 됐다. 그죠? 가고 있다.
이거잖아, 그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선적지 조건이라 그러죠, 그죠? 선적지, 여기 선적지, 여기 도착지잖아,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적지 요 시점에 인도됐다 이 말, 요 시점에. 요 시점에 판매됐다 이 말을 보는 거죠. 요 시점에. 요 시점에 판매됐다는 걸 요거는 판매된 거잖아. 요거는 제외. 그렇죠? 도착지 조건이라는 건요 도착해야만이 판매되는 거다. 그죠? 그렇죠? 요게 도착해야만 판매되니까 이건 나 도착 안 했죠? 아니, 판매 안 됐잖아. 내거 포함. 알겠죠? 예, 이 말, 이거. 알죠, 그죠?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고. 자, 이때 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 문제가 만약에 판매가 아니고 매입이다. 그죠? 매입, 매입. 알았죠? 요거, 여기 만약에 미착 매입 상품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매입. 매입은 물건이 오고 있죠? 내가 샀다, 오고 있잖아. 이때는 선적지가 여기 되겠지. 그죠? 도저히 여기잖아. 그러면 선적지 조건으로 샀다는 것은 요 시점에 내거된 거잖아. 요내 거죠. 포함. 도착이 조건, 요 도착해야 내거 되니까 요거는 포함, 아니, 도착 안 했죠? 제외. 반대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판매인지 매입인지를 구분하시면 되죠, 그죠? 요거는 반대 현상이 생긴다, 그죠? 팔았을 때는, 우리가 샀을 때는 여기에 선적지가 될 거고, 여기에 도착지, 목적지. 팔았을 때는 반대가 된다, 그죠? 요게 선적지가 되고, 요게 도착지가 된다, 그죠? 알겠죠? 그거만 구분하면 되겠죠? 요거. 그리고 하나 추가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수탁, 부탁받은 거. 이거는 뭐 하죠? 내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부탁받은 상품은 뭐 한다? 제외. 알았죠? 이건 내거 아니니까 제외한다. 아, 이게 포함과 제외구나. 그리고 요게 하나 기타에서 요거 내거 포함. 요거는 판매된 거다, 그죠? 요거는 판매된 거, 제외한다는 거는 판매된 거나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 판매된 것이거나, 그죠? 아직 그게 만약에 이익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 물건이 판매 안 됐는데 이런 미실은 이익은 꼭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요거 문제 보면서 해드릴게 보세요. 실제 문제 한번 보세요. 책을 봅니다. 164쪽에 아래 1번. 아래 1번 보면은 기본에 1번 나와 있죠. 그거 보세요. 12월 31일 재고자산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정확한 기말재고자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기억. FOB, 선적지, FOB, 이거는 뭐, 본선인도 가격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하여.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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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했다. 요 조건으로 매입했습니다. 선적지에서 내 거, 요거, 요거 매입은 내 거죠? 포함, 그죠? 이거는 포함해야 된다. 플러스 3만 원. 그렇죠? 두 번째,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다. 목적지 인도 조건을 매입하여 운송 중에 있다. 이거 아예 도착 안 됐죠? 내거 아니다, 그죠? 제외. 디귿. 매가로 계산된 위탁 판매 상품이 만원 있다. 매가라 하는 거는 이익이 포함되었다, 그죠? 그게 이익이 몇 프로? 30%. 이 이익은 아직까지 판매가 안 됐으니까 실현 안된 거죠, 그죠? 요런 30% 이익은 공제줘야 됩니다. 그럼 만원 중에 30%는 3천 원이잖아, 그죠? 그거 빼고 나면 얼마? 7천 원. 알았죠? 예. 그 30% 공제한다. 그 30%를 우리는 이래 표현합니다. 미실현 이익. 알았죠? 그30% 이익을 우리는 이래 표현합니다. 미실현 이익이다. 아셨죠? 다음은 리얼. 시용 판매. 아, 요거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시용 판매 조건을 팔았다. 그죠? 원가 18,000원짜리를. 팔았는데 매가 얼마냐? 2만 원에 팔았다, 그죠? 요거 물건 사세요. 18,000원에 2만 원에 사세요 하고 줬는데 그 판매한 시송품 중에서 12,000원은 매입회사 통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12,000원. 그러면은 그 매입자가
12,000원 사겠다 그랬다. 그죠? 12,000원 사겠다라는 거는 자, 보세요. 요 원가 중에 12,000원입니까? 매가 중에 12,000원입니까? 뭘까요? 그 12,000원 하는 거는 원가 중에 12,000원일까요? 매가 중에 12,000원일까요? 매가 중에 있어야지. 그 사람은 이거면 모릅니다. 그죠? 이걸 알 수 없잖아. 그 상대편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거 중에 사겠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12,000원 매입어서 통지가 있었다는 거는 판매된 거잖아. 얼마 남았죠? 12,000원 판매되었으니까 2만원 중에 얼마 남았습니까? 8,000원 남았죠? 8,000원 남아있는데 요 8,000원 2만원 중에 12,000원 판매되고 8,000원 남아있다. 그죠? 근데 요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이익. 우리는 원가를 장부에 표시해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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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죠? 요걸 불어서야 된다. 내 거니까. 그렇잖아. 그죠? 요 8,000원 하면 안 되고. 요 8,000원 중에 원가. 알겠죠? 요거.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요거 비교를 해보죠. 그죠? 2만원과 18,000원. 요 2만원과 18,000원 몇 프로? 90%잖아. 그죠? 이거 우리가 원가율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2만원대 90%다. 이것도 90%로 보는 거죠. 비율이 같다. 8, 9, 72. 아, 이 속에는 800원 이익이 있었다. 800원 빼고 얼마? 7,200원만 플러스 하면 된다. 그죠? 원가. 요거 계산하는 거. 알겠죠? 예, 요렇게 환산합니다. 요렇게. 아, 2만원 중에 90%, 요것도 90%다, 그죠? 8, 9, 72. 이래도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그죠? 새로 2만원과 8천원, 이렇게. 2만원과 8천원, 아, 이거 40% 맞잖아,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18,000원에 40%, 얼마죠? 7,200원. 같잖아, 그죠? 요래 해도, 가로 90% 해도, 또는 세로 40%, 그러면 같아진다, 그죠? 7,200원. 알았죠? 다음, 이번에, 미용. 타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수타사고 2만 있었다. 이거는, 의뢰받은 내가 부탁받은 사고, 이거는 제외. 그죠? 제외하고. 마지막에, 담보로 제공된 당사의 상품이 있었다, 그죠? 이거는 담보 제공한 거지. 팔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내 거지. 10,000원 플러스. 결국은 내 재고 자산을 볼 수 있는 건 이거다. 알았죠? 예, 54,200원. 그죠? 내 재고 자산이다. 아셨죠? 그죠? 아, 이런 모양 문제가 우리 이제 기타에서 포함과 제외, 요게 관련 문제다. 알았죠? 요거, 요거. 그럼 우리 시험에, 예, 이것도 몇 번 나왔었죠? 그죠?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세요. 교재, 202쪽. 202쪽에 40번 문제 보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202쪽에 40번. 결산일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자산을 실산 결과 20만원임을 확인했다. 우리 창고를 보니까 재고 자산이 지금 20만 있더라. 그런데 아래 반영되지 않았다. 사항들이. 이걸 적정히 반영한다면은 정확한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첫 번째. 12월 28일 날 하와이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선적한 상품이 현재 운송 중이라 그랬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했다. 그죠? 선적지에서 수출했다 그랬네요. 그럼 우리나라가 팔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 조건으로 팔았죠. 요 시점에 선조 요 시점에 팔아서 이거는 물건 팔한 거잖아. 요 선적지에서 판매된 거니까 이거는 팔았다. 제외. 첫 번째는 제외. 두 번째. 시용 판매 조건으로 부산에 인도한 상품 3만 원 중에서 네이버 회사 표절을 받은 상품이 2만 있었다. 3만 원 내가 물건 보내 줬는데 그중에 2만 원은 사겠다 그랬다. 그죠? 그럼 아직까지 얼마 남았죠? 만 원 남아있죠? 만 원 내 거잖아요. 플러스. 세 번째, 호주로부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였는데, 도착지 조건입니다. 수입했다, 그죠? 도착지 조건으로 수입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다?
도착지 조건으로 수입했는데 도착 안 했다. 몇 건이죠? 제외. 끝났다. 답은 얼마? 21만 원.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이제 기본을 딱 알고 나면은 이제 다음에 우리 시험에 이거 한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몇 번 나왔습니다. 유사 문제는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도 풀어보면 되잖아. 그죠? 일단 개념을 잡아야지. 아하. 이거 요런 걸 좀 익혀놔야 되겠죠. 그죠? 하면은 딱 문제 나오면은 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하나 더 볼게요.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한 문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35번 보세요. 요 문제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35번. 35번.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5번. 실지 재고 조사한 결과, 그죠? 재고 자산이 125만이었다. 그런데 회계 자료로부터 다음에 도가 자료 입수되었다면 추가 시키할 기말료가 얼마? 그 지금 125만인데 추가 시킬 거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럼 그 박수 중에서 추가할 거 얼마고 첫 번째 안양 상사로부터 상품 30만 원 매입하고 인수원님 5천 원 지급하였는데 창고가 비좁아 이후 대사 창고에 보관 중이어서 실사한 재고 자산에서 제외되었다. 다른 회사 창고 갖다 놨다 보니까 우리 배터리 버렸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걸 포함해야 되겠지, 그죠? 내거 이게 누락되었으니까. 그럼 그 금액이 얼마죠? 그렇지, 30만 5천 원. 취득 시에 매입 시에 그 운반비는 매입 원가에 포함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30만 5천. 항상 자산을 취득할 때 관련 비용이 있으면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알았죠? 원가에 포함하는 것 아시고 플러스 30만 5천 원. 두 번째 마포에 원가 18만 원짜리 상품을 20만 원에 시용 판매하였는데 그죠? 원가 18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시용 판매하였는데 이 시송품 중에서 8만 원을 매입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8만 원치. 요 20만 원 중에 8만 원만 사겠답니다. 그럼 아직 얼마 판매된 거는 제만 얼마 남았죠? 12만 원. 판매 안 됐잖아. 요거는 몇 가니까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우리 요걸 뭐로 환산해야 된다? 원가. 그죠? 원가로. 그럼 요거 비율을 보자 그랬습니다. 요 20만 원에 18 원가율 몇 프로? 90%. 요것도 몇 프로? 90%. 그죠? 12만 원에 90% 얼마? 10만 8천 원. 요걸 플러스한다. 답은 얼마? 41만 3천 원. 정답. 41만 3천 원이다. 그죠? 그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할 때 요게 90%잖아. 그죠? 요래 되고 요렇게 요렇게 세로로 20만 원대 12만 원 60%다. 요거 요게 또 60%. 18만 원에 60% 10만 8천. 마찬가지잖아. 그죠? 요렇게 해도 되고. 세로 가로 같다. 비율이 요게 포함과 제외. 알았죠? 예. 됐습니다. 이제 요거 이제 기본 문제를 딱 가지고 요거 이제 포함제에 나오면 요거 딱 이해하고 그죠? 그 관련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다 풀어 보고 세 문제 풀어봤잖아, 그죠? 그러면은, 기본이 딱 갖춰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응용문제 나오면 한번 풀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조금 전에 하던 자리 다시 돌아보세요. 그게 뭐냐, 우리 방금 했던 게 이제 162쪽 했잖아, 그죠? 162페이지. 그 아래 내용들이 뭐 다른 게 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기타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요 정도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넘기세요. 이번에 이제 165조에 보면 수량을 결정, 우리가 이제 수량을 파악하는 게 이제 계속 기록법이 있다고 그죠? 165조. 예, 그 이제 계속 기록법은 장부상 우리가 입고와 출고를 파악해서 계속 기록 정리하는 거고,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지조사하는 거, 혼합법은 둘 다 하는 거, 병행하는 걸 말한다. 알았죠? 넘기세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에 보면 선입선출법 이제 나오죠, 그죠? 그거 보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 이거는 이해한다, 그죠? 우리 이런 거 했잖아, 그죠? 1월 1일 날, 2월 만약에 10개가 넘어왔다. 요거는 10원짜리다. 5일 날 물건을 샀다. 5개를 샀는데 요걸 얼마 주고 샀느냐? 13원에 샀다. 9일 날 팔았다. 4개를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12원에 팔았다. 뭐 이런 경우죠. 이걸 먼저 파는 걸로 보는 것은 무슨 법? 선입선출법. 이걸 먼저 파는 걸 보면 무슨 법? 후입선출법. 평균하면 무슨 법? 평균법.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책을 잠깐 복기해 보세요. 166제 보면 제일 위에 1번 무슨 법이 나와 있죠? 개별법 나오잖아. 그게 뭐냐?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말 뜻만 알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개별법이라는 거는 요 네 개를 팔았을 때 실제 팔한 대로 요거 세 개, 요거 한 개 팔았다. 그 요거 따로따로 해놓은 게죠, 그죠? 요거 세 개, 요게 한 개 팔았다.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팔았다. 판매한 대로 기장하는 게 개별법입니다. 알겠죠? 그 개별법이라는 거는 실제. 요런 거는 말하면 고가. 뭐 피아노를 팔거나, 그죠? 금은방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그죠? 요런 경우. 고가의 상품이죠. 따로따로 하는 걸 개별법이라 한다. 아, 이런 거구나.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거 장단점 나와 있는데 그런 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잠깐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우리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잖아. 그죠? 그리고 기말 재고 수량이 기초 수량보다 큰 경우다. 이거는 이제 거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이게 핵심 요거잖아. 그죠?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게요. 엊그제 말하자면은, 그죠? 엊그제 맞냐면은 10원짜리가 어제는 12원 하고 오늘은 14원 하더라. 이게 물가 상승이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5월 1일 날 10원짜리가 5월 2일 날 12원 하고 5월 3일 날 14원이 점점 물가가 올라가더라. 물가 상승. 그죠? 인플레이션. 알았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선입 선출법으로 기장한다면 이걸 먼저 팔죠. 선입은, 그죠? 이걸 먼저 팔다 보면 이게 남겠죠. 그렇잖아, 그죠? 먼저 들어간 건 먼저 팔다 보면은 이게 남겠죠. 선입일 때는 이게 남을 거고. 반대로 후입을 하면은 이걸 먼저 팔잖아. 그죠? 이걸 먼저 팔다 보면 이게 남겠지. 결국은, 그죠? 후입은 이게 남을 거고. 그렇잖아, 그죠? 선입, 선입, 이걸 먼저 팔다 보다 보면은 이게 최근에 들어간 게 남을 거고. 후입은 이걸 팔다 보면 옛날 게 남아있겠지. 뭐. 그죠? 후입은 10원짜리가 남아있고, 선입은 14원짜리가 남아있지. 물가 상승한다면, 그죠? 이걸 우리가 이동평균법으로 한다면, 자, 요 방법 우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면, 두 개씩 평균하는 거잖아.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평균하면 11. 11에다가 요거 평균하면 얼마? 요거 평균하면 11이잖아. 11에다가 요거 평균하면 얼마? 응? 12.5지. 그죠? 그럼 총 평균하면 얼마죠? 요거 세 개를 몽땅 평균하면 12지. 그죠? 알겠죠? 여기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죠? 자, 보세요. 물가가 상승할 때 남아있는 재고가 어느 게 제일 크죠? 이 제일 크잖아. 2등은 이동, 3등은 총, 4등은 후입이잖아. 숫자가, 그죠? 그럼 자, 보세요.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는 선입이 제일 크다, 그죠? 다음 뭐가 크죠? 이동, 그리고 뭐가 크고 총, 그리고 뭐가 크고 후입 순서다, 그죠? 그래. 요 입자를 빼버릴게요. 선, 이, 총, 후 이런 순서다. 그죠? 크기. 알았죠? 자, 조금 전에 제가 기말이 크면은 매출원가는 반대가 된다 그랬죠? 예?
기말이 크면은 매도 반대다, 그죠? 그럼 매출원과 크기는 뭐가 될까요? 반대 현상이다. 알았죠? 요런 현상. 반대 방향. 기말이 크면은 매출원 반대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것도 생각하세요. 기말이 크면은 뭐도 크다 그랬지? 예? 그렇지. 그 기말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 이익이 크면은 세금을 많이 냅니까? 적게 냅니까? 많이 내죠. 법인세 크기. 아하. 세금 많이 내고 나면은 기업의 현금은 그만큼 줄어들죠. 현금 흐름의 크기. 자, 끝났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끝났다. 기말의 크기를 물어도 요거. 이익의 크기를 물어도 요거. 법인세 크기도 물어도 요거. 매출과 크기 물으면 반대. 알았죠? 현금 흐름 크기 물어도 반대다. 요게 크기 비교가 마지막. 요게 기타. 크기 비교. 알았죠? 우리 책 어딨나 이러면은 170페이지 아래. 갈로 가운데 보면 5번 나와 있죠? 170페이지 5번 각 방부들의 비교 나와 있다.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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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알았죠? 요거, 요거. 요게 바로 크기 비교인데, 막, 그래, 책에 있는 거 봐도 되고, 그러면 이걸 봐도 된다. 알았죠? 예. 아, 왜 이래 된다 하는 거는 제가 이래 설명드렸잖아. 그죠? 간단하게 드리고,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문을 봅니다. 그죠?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의 크기를 나타낸 거, 옳은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선, 이, 총, 후. 알겠죠? 이익의 크기, 범위 크기는 요거다. 매출원가나 현금원 크기는 반대. 알았죠? 요거, 요거, 요거. 크기 비교다. 혹시 문제가 만약에 이 조건이, 이 조건은 물가 상승이 아니고 하락이 나왔다. 물가 하락하다, 하락 나와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지. 그죠? 알겠죠? 예.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가지. 항상 물가 상승을 가지고 이거 딱 기억하고 있다가 혹시 시험에 물가 하락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반대. 알겠죠? 반대. 알았죠? 예, 끝났습니다. 이게 크기 비교. 그럼 이제 상품에서 할 거 다 했다. 그죠? 상품이 우리 재고자산 2부 상품이 우리 이 재무회계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가장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핵심은 다 끝났다. 좀 하면 이제 이거 이게 가장 핵심이고 요거 세 개 핵심 포인트 요거 세 개 기타 알았죠? 요거 끝. 자 이제 넘어갈게 보세요. 교재 보세요. 171쪽에 거기 보면은 6번 한번 보세요. 소매 재고법. 다른 말로 우리가 매출 가격 환원법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하는 거 아니고 일단 넘기세요. 넘어가서 173쪽을 봅니다. 그거 보면 우리 아래 예제 문제 4번 5번 지난 시간에 했었죠. 예, 했잖아. 그죠? 예, 넘기세요. 174쪽에 보면 감모와 평가 나와 있다. 그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나와 있죠. 감모 손실과 이해했었죠. 감모와 평가, 그죠? 예, 뒤로 갑니다.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건 보세요. 여기서 예, 이 상품의 물량 흐름 넘어왔다, 그죠? 이거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이거 했잖아. 그죠? 요 기말의 장부와 실지와 시가. 장부와 실지와 시가. 장부와 실지의 차이는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실지와 시가 차이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했죠? 그죠?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 있다. 그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요게 200원 있는데 요 상품의 종류가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거는 세 가지다. A라는 상품도 있고
B라는 상품도 있고 C라는 상품도 있다. 그죠? 요 상품의 원가, 치드 원가, 장부금에 요거는 70원 주고 샀고 요 상품은 50원짜리다. 요거는 80원이다. 요 금액 더하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그래 200원짜리인데 상품이 세 가지다 우리 회사나. 그죠? 요 재고 상품이 A 상품 70원, B 50원, C 80원 해서 요거 더하니까 200원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오늘 현재 요 시중가를 알아보니까 여기 얼마냐? 60원이고. 알았죠? 요걸 얼마냐? 70원이 돼 있고 여기 얼마냐? 65원 돼 있더랍니다. 알겠죠? 지금 현재 A 상품은 60원 돼 있고 B는 70원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더라.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물어봅니다. 이게 문제에서 첫째,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고 또 하나는 평가 손익 얼마고 이거 두 문제.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죠. 그죠? 기말 재고를 나누었잖아. 그죠? A, B, C로 나누어가지고 기말 재고액이 얼마냐, 평가 손익이 얼마냐, 이런 물어봅니다. 자, 우리 기말 재고액은 무슨 법에 그랬죠? 예? 저가법이라고 했잖아. 그죠? 보세요. 자, 그러면은 총계를 해볼게요. 총계. 더하면 얼마? 200. 그죠? 요거 더하면 얼마? 네? 195. 맞죠? 총계 더하면 200 맞잖아요. 그죠? 요거 더하면 195 맞죠? 그죠? 요 금액, 요거 중에서 적은 쪽 얼마? 요거잖아. 알겠죠? 자, 다시 보세요. 필기는 있다 하고 보세요. 요거, 요거 더하면 200 맞죠? 그죠? 요거 더하면 195 맞잖아. 요거 둘 중에 적은 쪽이잖아. 그죠? 그 재고 자산은 항상 뭐다? 저가법이라고 했잖아. 저가법, 그죠? 낮은 쪽. 낮은 쪽 요거 맞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요래 하지 말합니다. 총계전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하면 따로따로 평가를. 요거 따로따로 보세요. 요거 따로 둘 중에 적은 쪽 얼마? 60. 요거 적은 쪽 얼마? 50. 적은 쪽 얼마? 요래 하면 요래 이렇게 따로따로 이걸 우리가 항목별을 일합니다. 정말 아 이거는 항목별로 평가하세요. 여기 법이다. 종목별 항목. 요래 하는 걸 뭐라 한다? 총계. 요래 하지 말합니다. 법에서. 그 요렇게 따로따로 따로 A 상품 둘 중에 적은 쪽, B 적은 쪽 요거잖아. C 하면 얼마죠? 요거 더하면 얼마? 더하면 얼마? 175. 아, 그래서 이게 175다. 다르죠, 그죠? 요래 하면 195인데, 요래 하면 얼마죠? 175잖아. 요게, 175다. 알았죠? 요게 적값. 이걸 뭐라 한다? 항목별. 알았죠? 아, 항목별로 해라. 항목별. 근데 이게 이제 유사하면은 이제 합쳐도 됩니다. 유사. 그걸 이제 조별이라고 하죠. 유사. 비슷하잖아, 그죠? 이게 단 이제 유사 품목이다. 유사 품목일 경우에는 이거는 합쳐도 된다. 이때는 합쳐라. 이걸 뭐라 하면 조별 기준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아, 이거는 이제 단서 조항이 유사 품목이다. 예를 들어서 사과인데 우리 회사가 제공한 게 만약에 사과다. 그죠? 사과인데 이거는 말하면은 그죠? 뭐 인도 사과 이름 인도하는 게 있잖아. 그죠? 인도. 이거는 뭐 홍옥, 그죠? 사과, 이거 인도고 이거는 홍옥이고, 뭐 이거는 뭐 부사다. 비슷하잖아, 그죠? 사과, 값도 비슷하다. 그런 경우는 요래 따로 하지 말고 요래 해도 된다, 요래 합해가지고. 알겠죠? 그걸 뭘 한다? 조별 기준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유사 품목일 때. 자, 이제 요건 알았다. 됐죠? 자, 그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제 평가 손익을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자, 이거 보니까 보세요. 요것도 따로 합니다. 보세요. A 상품 그러면은 70원짜리가 60원 되었죠? 얼마 내렸죠? 10원 내렸잖아. 그죠? 이거는 올랐지? 올라간 거는 인식 안 합니다. 저가법이니까. 요거 중에 좋은 거 요거잖아.
50원짜리가 50원 된 걸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무시해요. 무시, 무시. 요게, 요래 대해서 얼마 내렸죠? 15원. 그럼 손실 얼마 결과적으로? 25원. 답, 끝. 이렇게. 알았죠? 그 우리가, 재고 자산에서는 요거는 손실만 계산하죠. 항상. 손실만 하고 이익은 무시한다. 알겠죠? 요게 저가법입니다. 저가법이라는 건 항상 손실만 한다. 알았죠? 손실만, 70원짜리가 60원 되었다. 손실만 하고 요 올라간 거는 무시해버려, 물린 거. 알겠죠? 왜? 이건 50원짜리가 50원 된 걸로 바라보는 거죠. 무시. 이렇게 해서 손실이 25원이다. 끝났죠? 그죠? 예. 요런 거 끝났다.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잠깐 볼게요. 177쪽 보세요. 177쪽에 7번 한번 보세요. 7번. 7번 문제. 한국은 재고자산을 항목별 저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래 자료에 따라서 평가 손실을 구하면 얼마고, 우리 지금 이래 나왔죠. 그죠? 평가 손실 구해봐라. 평가 손실. 알겠죠? 이건 이제 문제가 두 문제죠. 그죠? 기말 재고액과 평가를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A, B, C, D가 있는데, 기말 재고액도 한번 구해보고 손실도 구해볼게요. 일단은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면 이래 됩니다. A 상품의 원가와 시가를 구분해야 되겠다. 그죠? 원가와 시가 계산해야 되지. 계산해가지고 A는 보세요. 120개 한 개 4,000원씩이니까 48만원. B는 150개 3,400원이니까 51만원. C는 130개 2,300원이니까 29만 9천원. D는 100개 3,500원이니까 35만원이잖아. 이건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시가. 자, 시가라는 거는 추정 판매 가격이 나와 있고 추정 판매 비용이 나와 있으니까 비용은 빼야 되겠죠? 5,500원에서 600원 뺀 게 그게 시가다. 그죠? 5,500원 빼기 600원. 5,500원 빼기 600원 하면 4,900원이죠. 한 개 4,900원인데 120개다. 120개. 그죠? 120개에 4,900원 곱하면 얼마가 되죠? 58만 8천원. 맞습니까? 4,900원 곱해보니까 4,248, 9,1원, 9,9,4. 아, 맞는 건데, 그죠? B. B는 보니까 150개 곱하기 2,900원 해야 되네, 그죠? 2,900원 하니까 얼마가 되죠? 43만 5천원. C. C는 130개에 2,200원이니까 28만 6천원. 요거 이해되죠? 그죠? 계산하는 거. 여러분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100개에 4천이니까 40만. 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계산. 자, 다시. 원가는 그대로 원가. 수라에다 원가를 곱한 거고, 단가. 시가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뺀 거. 알았죠? 그게 시가다. 그죠? 손실은 가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비용을 뺀 거다. 그럼 이래 금액이 나왔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총계를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항목별로 한다. 항목별로 보세요. 둘 중에 낮은 거, 둘 중에 낮은 거, 둘 중에 낮은 거, 둘 중에 낮은 거. 그죠? 그럼 기말 얼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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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면 되잖아. 그죠? 알았죠? 48, 435, 286, 351, 551. 이렇게 나왔다, 그죠? 맞죠? 1551. 48만원, 43만 5천원. 자, 이제 평가 손익. 구해본다. 자, 보세요. 요거는, 보세요. 올랐잖아. 무시. 요게 내렸네. 얼마 내렸죠? 7만 5천원. 내렸네. 맞죠? 요거 내렸네. 얼마? 만 3천원.
요건 올랐네, 무시. 손실 얼마? 8만 8천 원. 끝났잖아. 그죠? 요거 묻잖아요, 시험에. 그죠? 8만 8천 원. 우리 시험 나왔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재고 자산이 끝났다. 알았죠?